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제가 영상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바로 공개된 영상이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디산토와 던덜Z가 함께한 하벤즈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하벤즈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와서 영상 아무것도 안 보고 First Time Reacting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한 번도 보지 않고 영상을 찍느냐? 디산토와 던덜Z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몽골 래퍼들인데 빅지, 디산트, 던덜Z 이런 래퍼들 보면 두 명이 작업하는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 던덜Z가 요즘에 좀 허슬 모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도 하는 것 같고 이게 느낌만 딱 봤을 때는 팝적인 음악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완전히 개빡센 힙합일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즈에 관련된 뮤직비디오겠죠? 어찌됐든 거두절미하고 디센트와 던덜Z가 함께한 하벤즈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울란바토르의 나이트뷰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느낌 좋아. 제가 좋아하는 인트로예요. 벤즈에 관련된 영상이 많네. 딱 봐도 어둠 속에서 보이는 저 G-Wagon 있잖아요. 이게 아주 멋있어 보이네. 확실히 G-Wagon 같은 차량은 이렇게 대놓고 딱 보여주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그 실루엣만 살짝 이렇게 비춰질 때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참 몽골힙합 뮤직비디오에 보면 벤츠 차량이 유독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내 말이 던덜Z 목소리 제가 얼마나 많이 극찬을 했습니까? 이런 도판 목소리 가진 래퍼들이 흔치 않다니까요. 자기 목소리를 적절한 음악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와, 목소리 하나 딱 들어가니까 던덜Z 목소리로 이렇게 러한 느낌으로 가니까 곡이 얼마나 멋있게 들립니까? 고급스럽게까지 들려. 이야. 진짜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래퍼예요. 야, 거의 뭐 마피아들이 나오는 뮤직비디오 같은데. 이 뮤직비디오 보니까 그 작년에 제가 좋아하는 래퍼인 Fabulous의 Benz Giving Freestyle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제가 그 영상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도 Fabulous가 자기 지인들하고 이런 카밋이라고 하는 그 정모하는 게 영상이 나와요. 근데 Fabulous가 거기에도 자신의 차량을 G-Wagon을 갖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에는 온통 벤즈만 나와요. 뭐 G-Wagon, S-Class 뭐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근데 확실히 그 벤즈라는 차량이 갖고 있는 특유의 멋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뭐 하이퍼카인 뭐 포르쉐 뭐 페라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벤즈가 갖고 있는 차분한 그 멋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 곡의 바이브랑 너무 잘 맞는 거지. 야, 이 장면은 약간 그 메이백 뮤직 느낌도 나지 않나요? 근데 던덜Z도 그렇고 디산트도 그렇고 평소에 제가 듣던 랩의 어떤 볼륨보다는 톤 다운된 느낌이야.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갱스타 시의 곡에 두 래퍼가 목소리가 너무 찰떡이야.
아, 와 진짜 제가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수많은 G-Wagon 차량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그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그 G-Wagon 차량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울란바터라는 도시에 이런 G-Wagon 같이 좀 차분하면서도 힘있고 묵직한 이런 차량 있잖아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무슨 가사인지는 모르겠어도 이런 디센트와 던더즈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래핑 스타일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약간 마피오소 랩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렸달까? 오 되게 좋았습니다.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사실 비트 만들으면 그냥 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평범한 비트일 수 있는데 디산트와 던더즈의 목소리가 다 했어요. 로한 목소리들이 쓰임새는 확실히 이런 감성? 뭐 마피아 같은 감성? 이런 힙합에 너무 잘 어울리지. 던더즈의 목소리 딱 처음에 들을 때부터 아 이거 끝났다. 아 이거 굉장히 러하고 그냥 힙합이다. 예,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은은하게 어둠 속의 도로를 달려가는 그 조용한 그 G-Wagon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게 너무 연출이 멋있었어. Fabulous의 Ben's Giving Freestyle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G-Wagon보다 이 영상에 나오는 G-Wagon이 더 멋있었어요. All black, everything 이렇게 옷 다 갖춰입고 딱 디센트랑 던더리지가 그 G-Wagon을 딱 몰면서 운전하면서 막 그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아 이게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듯이 사람은 생각하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팝에 가까운 음악을 만드는 던더리지보다는 본인의 어떤 러하고 이런 도팝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다면 이런 곡에서의 그의 목소리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는 두 래퍼들 모두 목소리 톤이 다 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